김지우 07 해설 숙제 동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우가 시험 쳤던 거 먼저 볼까요? 시험 쳤던 거 이거는 선생님은 못 깨. 괜히 또 지우 많이 틀 많이 뭐 틀린 거 판에 다른 분이 많이 근데 뭔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많이 좀 틀린 것 같았어요. 뭐 때문에 많이 틀렸을까요? 그 뭐더라? 그물 뒤에 뭐더라? 그 틀린 거 고쳤으니 거요? 그거 하고 그리고 또뭐 알맞은 거 꼬랑 치는 건가? 오케이, 그래서 A는 잘했고 B도 잘했네요. C 한번 볼까요? 아이가 아니구나. 여기 말고. 나인데? 어, 여기 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한번 풀어볼까? is brown.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그것은 나의 티셔츠이다. 디스의 뜻이 뭐라고요? 아, 이것. 이건 내 티셔츠인데 갈색이야. 이거 가만 보니까 선생님 맨날 얘기한 안만 길어봤자네.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네요. My 티셔츠를 안만 길어봤자 했는데 여기 필요한 건 무슨 격이야? 그렇죠. 누가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됐을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2번. 크리스. He is smart. 큰 소리로 문장을 다 읽어주시고요. Chris is my brother, he is smart.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는 나, 크리스는 나의 형제이다. 그는 똑똑하다. 그렇죠.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했네.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My 그렇죠. My brother 또는 크리스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거를 다 안만 길어봤자 he 했는데 여기 필요한 건 무슨 주격. 격이에요? 그렇죠. 주격인 거죠. 그래서 3번 줄리아. Julia is a kind girl. Everybody loves her.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줄리아는 착한 여자아이다. 친절한 소녀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한다.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누구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줄리아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건데 이번에 필요한 건 무슨 격이에요? 그렇죠. 목적격이 필요하죠. 누구누구를 무엇무엇을 이런 뜻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4번 자, 일단 여기까지 무슨 뜻이에요? 이 펜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이 펜은 널 위한 선물이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말로 뭐가 돼야 될까? 이제 그것은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Yours? 그래. yours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소유격 대명사. 그러면 yours는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수 있는데 그럼 yours는 지금 뭐 대신 한 거예요? now it is 소유격 더하기 명사라며 yours의 소유격은 너이고 그럼 이 뒤에 올 물건은 뭐예요? now it is yours pen이야? Your pen을 yours로 한 거죠. 너의 pen. 다시 말해, 너의 것.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뒤에 알맞은 명사를 집어넣으면 두 단어로 분리가 되고, 한 단어로 너의 것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The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일단 무슨 뜻이고? 그 여자의 아, 그 여자는 좋은 가수이다. 그 여자 좋은 가수야. 훌륭한 가수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렇죠. 그녀의 노래가 훌륭하다, 멋지다, 어메이징하다.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녀의란 뜻의 뭐? 소유격. 소유격이 필요한 거죠. 물론 얘는 안만 길어봤자 주격 와야 되는 거 아니야? They 뒤에 하다시 있네. They are amazing. 그것들은 놀랍습니다.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발음에 고쳐서 읽어주세요. He is very tall. He is very tall. They are good students. They are good students. This is, it is 11:30. I am late again. 오케이. 그 다음에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American. Okay. 그래서 이거 왜 this가 아니고 it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라 해야 돼요? It is 11:30. 11시 30분이다. 그렇죠. 11시 30분이다. 어? it의 뜻이 원래 그것 아니야? 그것은 11시 30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it이 그것이라고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빈칭 주어. 시간이나 무슨 계절이다 또는 뭐 뭐였어요? 날씨가 어떻다 이런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s 써야지. this는 빈칭 주어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A의 4번. 자, 일단 읽어볼까요? There are three books in the locker. 는 무슨 뜻이에요? 그 책들은 사물함 안에 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There의 뜻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비동사랑 같이 사용됐을 때는 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원래 뜻은 거기에지만 여기선 거기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비동사의 뜻만 살려준다. 있다. 근데 부정문 만들면 뭐가 된다? There aren't three books in the lock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2번 대화를 완성하라네요. A가 뭐라 그래요? Are you free this afternoon? 이 무슨 뜻이야? 너는 방과 후에 자유롭니? Okay. This afternoon이 방과 후입니까? After school은 뭐하지? Afternoon 오후?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너 오늘 오후에 한가하니? 그랬는데 대답은 No, I'm not 뭔 you are not이야 너는 한가하니? 그랬는데 아니 너는 한가하지 않아 이러냐? I'm not free this afternoon. 그럼 3번도 해볼까요? 뭐요? 3번 Are Jane and Laura sisters? 가 무슨 뜻이야? Jane과 Laura는 자매니? 그렇죠. Jane과 Laura는 자매니? 그랬는데 보니까 자매라는 것 같아. 아니라는 것 같아. 아니라고 완성시키면 No, they aren't. 어? 이 Jane은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뭐 대신 왔어요? Jane and Laura. 그렇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They aren't sisters. 자매가 아니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의 2번 한번 해볼까요? Rocks are hers. 뭐였더라? He
일단 rock이 뭐예요? rock? 바위? 바위. hard는? 어려운. 그래? 어려운이란 뜻도 있고 딴 뜻도 있지 않나? 힘든? 어, 힘든이란 뜻도 있고 또. 단단한, 딱딱한. 아. soft는 무슨 뜻이에요? soft, 부드러운? 그럼 이게 여기까지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바위는 단단하다. 그럼 여기는 무슨 얘기 할까? it is soft. 자, 그러면 바위는 단단하다, 그것은 부드럽다, 이런 얘기 하나요? 네. 그래요? 아니에요. 오케이. 그 C는 해설 듣고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긴 해요. 자, 그러면 이거 뭔가 안만 길어봤자 했네. 이거 뭘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뭐? 여기 혹시 R 보여요? 네. 왜 R일까요, 이거? 아, 바위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라서. 여기에 어 락입니까? 앞에? 아니요. 어 락이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지금 rocks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day. day니까 여기 r 왔어요. 그것들 딱딱하다 하고 있죠. 그것들 바위들 그것들은 딱딱해. rocks are hard. 그럼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they are soft. 이렇게? 자, 저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Sally is a dancer. She is a singer. Sally is a dancer. She is not a singer. 이게 무슨 뜻이야? 샐리는 그 댄서지만 댄서다. 그녀는 가수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위는 딱딱하다. 바위는 부드럽지 않다. 그래. They aren't. 뭐 열심히 필기 해놓고 하나도 모르고 있네요. They aren't soft. 뭐 이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지. They're not sof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4번, Steve is Steve. And Steve and I are handsome. Steve and I are handsome. Handsome? We are not ugly. We are not 쓸 자리가 없으니까. We aren't ugly. 그러면 해석하면 이건 무슨 뜻이고? Steve, 그리고 나는 잘생겼다. 이거는? 됐습니까? 자, 여기에 I면 I am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I am 하면 안 되지? 스티브하고 내가 여러 명이 두 명 스티브 앤 I 안 만기로 봤자 데이야? 데이야?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은 위입니다. 내가 포함 안 됐고 너도 포함 안 되면 데이입니다. 너가 포함된 여러 명은 뭐죠? 너가 포함된 여러 명. 너가 포함된 여러 명은 우리말로 너희들이라 그러겠네? 네. 그러면 너는 뭐고 영어로? 너 you. 이거고 너희들은? your. 아. they are. 유튜브 수업 제대로 하나도 안 들었나봐요. you는 한 명도 you라 했고 여러 명도 you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또 좀 이따가 나 선생님 전 가야 되는데요 뭐 이럴 거 아니야. 맞지 맞지. 네네네. 간단한 시험 하나만 치면 됩니다. 그쵸? 어디 갔어? 잠깐 기다려.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시험을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왜? 한번 더 친다고요? 예. 그럼 맞았던 걸 치면 어떡해? 아, 또 뭐 맞추면 되지. 맞았던 거 일부러 틀릴 거야? 맞았던 거 틀릴 것 같아. 맞나? 이거 맞춰야지. 근데 이번에 100점 못 맞으면 또 쳐요? 아니요.
뭐 100점까지 그렇게 원하겠어요. 쌤 그렇게 사악한 사람 아닙니다. 그놈아 충분히 사악하게 보였겠지만. 자, 회원이 오세요. 마우스가 어디갔어? 마우스가 사라졌다.